사람들은 이분의 결혼식을 보면서 여신이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지적인 매력으로 사랑받는 MBC의 간판 아나운서 박혜진 씨가 지난 22일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친언니인 연기자 박지영 씨를 비롯해서 방송국 선후배, 아나운서들이 모두 총출동했습니다. 지금 바로 전해드릴게요. 지난 5월 22일 명동성당에서 박혜진 아나운서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박혜진 아나운서의 마음을 사로잡은 주인공은 카이스트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거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 과정을 마친 두살 연상의 물리학자 이승우 씨인데요.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총 2년여의 열애 끝에 결혼까지 오게 됐습니다. 박혜진 아나운서는 지난 4월 초 MBC 아나운서들의 홈페이지인 언어운사를 통해 연애 기간의 에피소드와 결혼 이후의 계획을 밝혔는데요. 연애 기간 동안 남편 이승우 씨가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주로 전화 데이트를 즐겼고, 남편은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든 탐험하고 싶은 미지의 세계 같은 특별한 사람이라며 남편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 후에도 방송은 계속할 것이라고 결혼 후 계획을 전했는데요. 또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지만 언젠가는 둘이 아닌 셋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다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바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식장 앞에 놓인 웨딩 사진이 먼저 하객들을 맞았는데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박혜진 아나운서의 모습 참 아름답죠? 늘 즐겨 입는 정장뿐만 아니라 드레스도 참잘 어울리네요. 한복을 입은 모습도 색다른데요. 고고한 기품이 느껴지는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습니다. 웨딩 사진에서 살짝 공개된 신랑 이승우 씨. 박혜진 아나운서 못지않은 잘생긴 외모의 소유자인데요. 밝게 웃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행복함이 가득 느껴집니다. 결혼식 시간이 다가오자 하객들의 모습이 속속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박혜진 아나운서의 선배인 김환태, 신동진 아나운서와 엄기영 전 아나운서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일찌감치 식장을 찾았습니다. 이날 신부 박혜진 아나운서만큼 바쁘고 긴장됐을 또 한 사람이죠. 바로 박혜진 아나운서의 친언니인 연기자 박지영인데요. 예식을 준비 중인 동생을 대시해 하객들을 맞느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박지영을 쏙 빼닮은 박지영의 딸과 남편도 박지영과 함께 하객을 맞았습니다. 계속해서 오상진, 김정근, 전종환 아나운서 등 든든한 남자 후배 아나운서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요. 여자 아나운서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우아한 모습으로 등장한 이정민 아나운서, 밝은 표정의 문지혜 아나운서, 그리고 최윤영 아나운서도 참석했는데요. 특히 최윤영 아나운서는 딸과 함께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혜진 아나운서의 방송 선배이자 결혼 선배인 김주하 앵커도 책장을 찾아 자리를 빛냈습니다. 예식 시간이 다가오자 신랑 이승우 씨가 식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조금은 긴장한 것 같죠? 이렇게 많은 선후배 아나운서들과 가까운 지인,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혜진 아나운서의 결혼식은 비공개로 경건히 치러졌습니다. 이제 품절녀 대열에 합류한 박혜진 아나운서. 앞으로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요. 방송에서도 멋진 모습 계속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